정책위 의장 최희배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가 경쟁력 순위가 63개국 중 28위에 그쳤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도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IMD가 분석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하락 원인은 경제성장률, 수출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노동시장 개방, 규제개혁 등에서 낙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기업 관련 규제가 늘었다는 것 또한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IMD 보고서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켰다는 것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3년간 바른미래당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한국 경제 구조개혁 과제인 재벌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공공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IMD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 경제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잘못된 상황인식을 버리고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서 한국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검찰 과거사위 관련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하여 윤중천 씨와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과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며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는 매우 참담합니다.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인 검찰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 이익 수호자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왜 해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났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이제라도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 무마를 위한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 여부, 그리고 법무부 검찰 사건 은폐 외압 의혹 등의 부실 수사와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검찰을 향한 칼날이 될 것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20대 국회 임기가 딱 1년 남았습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국회에 쌓인 민생 법안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패스트트랙 정국과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태 등으로 공전 사태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거대 기득권 양당의 기싸움으로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당의 고래 싸움에 국민들의 새우 등이 터질 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 여러분들, 이제 정쟁 그만두시고 국회로 돌아와 우리의 할 일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저도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